비대면 시대를 맞이하면서 음성인식 기술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보다 더 정확하게, 보다 더 생생하게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IR 플러스에서는 음성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시장 도약까지 꿈꾸는 기업 엘솔루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엘솔루는 2005년 창립 이후 실시간 자동통역기를 개발하고 AI 번역과 AI 음성인식 기술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성장한 기업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앞장서며 다국어 회의 시스템, 무인상담 시스템 등과 같이 새로운 사업 영역에 도전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엘솔루는 사람이 말을 하면 음성을 인식해 바로 받아 적고 원하는 언어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자동 기계 번역 기술을 통해 실시간 통역, 문법 교정 등 언어 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자동 통역 시스템뿐 아니라 외국인이 취약한 문법을 자동으로 교정해주는 AI 그래머 체커 시스템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하는 문장을 넣은 뒤 클릭 버튼을 누르면 문법적으로 어떤 오류가 있는지 파악한 뒤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엘솔루는 다국어 자동 번역 기술을 개발했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음성인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는데요. 고도화된 음성인식 기술로 AI 음성인식 솔루션을 다양한 기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술은 금융업부터 시작해 전산업, 정보부처까지 많은 기관에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인공지능 솔루션을 통해 비용 감소 효과와 업무량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수기로 작성해야 됐던 부분이 음성만으로도 정보가 입력돼 고객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고객 맞춤형 지원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고객들로부터 받는 그런 감정을 다치는 부분들을 기계가 대신해주게 되고 기업은 그 데이터를 모아서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부분을 활용해서 고객과의 소통의 채널로 활용하기 때문에 기업 이윤에 크게 이바지하는 엘솔루 인공지능 솔루션의 강점은 한국어 음성인식률이 최대 98%로 타 경쟁사보다 높은 정확성을 보였습니다. 특화된 번역 기술과 주목받는 음성인식 기술을 접목해 발화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며 언어 학습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문장을 클릭한 뒤 말하면 음성을 인식하고 원어민과 비교해 발화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평가해주는 기술입니다. 구체적인 점수까지 나오니 영어 실력을 더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엘솔루는 자연어 처리 기술, 음성인식, 인공지능 자동 번역 기술을 접목한 융합 서비스를 개발해 글로벌로 확장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왓챠 등 글로벌 시장에서 OTT 사업이 흥행을 얻고 있는 만큼 OTT 시장과 접목해 미디어의 대사를 인식, 자동으로 자막을 달고 번역 기술로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한류가 지금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OTT 자막 번역 기술을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연내에 서비스 오픈할 예정입니다. 엘솔루는 오는 2023년 국내 코스닥 상장과 싱가포르 SGX 상장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IT 기업 중 두 번째로 싱가포르 SGX에 상장하는 기업으로 중국 및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의 교두 거점이자 그 중국 진출의 교두보라고 생각해서 향후 엘솔루가 갖고 있는 STT 자연어 처리 기계 번역 그 솔루션을 그 중동, 동남아, 중국에 진출하는 어떤 교두보로 삼고자 싱가포르 상장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